집콕놀이인데요. 어떤 집콕놀이를 하느냐? 여기 보이는 친환경 커피박 키트를 이용해서 한번 재미있는 만들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겠다. 그런데 사랑아. 네. 커피박. 이 커피박이 뭔 줄 알아요? 네, 알아요. 커피 찌꺼기가 커피박 아니에요? 맞아요. 커피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를 커피박, 커피 찌꺼기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사랑아? 일단 여기는 화분. 화분 키트. 여기에는 공룡뼈 발굴 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캔들 키트. 여기 내가 제일 기대되는 화산 키트.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커피박 네. 키트가 있는데요. 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승희는 뭘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거요. 짜잔! 공룡뼈 발굴 키트. 승희는 짜자자자 공룡뼈 발굴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사랑이는 뭘 만들어 볼까요? 짜자자자. 화산 키트. 와, 사랑이는 화산 키트. 자, 여러분도 궁금하죠? 자, 그러면 사랑이와 승희 아빠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짜자. 자, 첫 번째는 화산 키트. 화산 키트. 자, 친환경 커피와 화산 키트인데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어봅시다. 자, 열어볼까요? 짜자자자. 오. 아, 여기에 커피박 이야기 책이 들어가 있고. 네. 들어가 있고. 자, 설명서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화산을 만들어서 화산 폭발을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이 커피 점토 분말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이제 화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뜯을게요. 뜯어주세요. 우후. 와우. 자, 이렇게 커피 점토 분말을 넣고요. 자, 이제 물을 넣고. 자, 점토를 만들어주면 돼요. 조물딱조물딱. 자, 해주세요. 사랑이가 조물딱조물딱. 자, 조물딱조물딱. 오, 느낌 좋아. 되게 촉감놀이도 되는 것 같아. 그쵸? 오. 자, 지금 열심히 화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을 만들어야 돼요. 재밌는데 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냄새 좋다. 냄새 좋죠? 자, 제가 이제 한 이 정도 만들었어요. 짜잔! 자, 이렇게 점토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점토를 이용을 해서 네. 화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이지. 자, 이렇게 산. 자, 그러면 속을 좀 파주세요. 쭉. 화산 입구를 만들어줍니다. 자, 오. 화산 입구가 완성이 됐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지? 어. 이제 화산 폭발을 하기 위한 재료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한 스푼 들어갑니다. 오, 쏘 들어갔고요. 오, 물감도 넣고 넣었어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궁금해요, 사랑. 그쵸? 네. 와,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되죠? 폭발에 앞서서 안전 고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고글을 쓰고요. 오! 오, 잘 보이나요? 네. 좋아요. 승리도! 짜자자자. 자, 안전 고글 쓰고요. 그러면 이 물을 부어주면 화산 폭발이 될 겁니다. 갑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폭발이. 화산 폭발. 오! 폭발이 일어날 거야. 보세요. 오! 있습니다. 대박. 물 조금만 더 넣어볼까? 물을? 올라. 계속 올라오고 있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예! 올라온다. 오, 신기하다. 진짜 같아요. 진짜 같죠? 신기하죠? 자, 여러분 지금 아직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재밌게 자, 우리 키트를 이용해서 화산 폭발 놀이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와, 재밌었어. 화산 폭발 대성공! 두 번째 친환경 커피박 키트는요, 바로 공룡뼈 발굴 키트입니다. 이거요, 이거. 와. 자,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우와. 이게 뭐야, 승리야? 짜자자잔.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탑 시크릿! 와! 보고 박사님께. 이 뒤에 보면요, 자, 어쨌든 편지가 있고요. 이렇게 공룡 뼈가 있습니다. 와! 고고학 박사님께 안녕. 나는 공룡을 좋아하는 탐험가야. 멸종되어 사라진 공룡의 흔적을 찾기 위해 땅에 묻혀진 화석의 발굴과 복원을 부탁하고 싶어. 어떤 공룡인지 꼭 알아내줘. 자,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편지가 있네요. 자, 아빠 여기에 네. 여기 망치와 붓이 있어요. 자, 발굴하는 망치와 붓이 있네요. 네. 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우와. 짜자자자. 묵직해. 묵직합니다, 여러분. 짜자자자. 오! 자, 이 속에 화석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망치를 이거? 이용해서 깨면 돼요. 그쵸?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터는 거예요. 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화석에 있는 공룡 뼈를 발굴해 보도록 할게요. 커피 박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우리 탐험가 여러분들, 네. 어서 어서 화석을 네 발굴해 보시죠. 털어 털어. 털고. 짜자자자잔. 오. 자, 이거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사랑의 승희가 열심히. 오. 입이다. 자, 얼굴 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뼈. 조금만 이렇게. 짠. 오! 얼굴 나왔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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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얼굴이 나왔습니다! 오! 자자자자! 오! 이렇게 얼굴이 발굴되면 여기 얼굴에다가 딱 넣으면 돼요, 이렇게. 과연 어떤 공룡이 만들어질까요? 궁금하네요! 짜자자자! 뭔가 기다린 게 있는데? 자! 자! 아, 내가 할래! 아빠도 하고 싶은데 절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재밌나 봐요. 사랑의 승희가 아주 열심히 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재밌다. 재밌어요? 뭐야? 이 뼈 같아, 뼈. 등뼈, 등뼈. 등뼈. 와, 이게 등뼈. 등뼈도 나왔고. 사랑이하고 승희가 역시 발굴하는 동안 아빠는 이제 뼈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딨지? 여기다. 요 자리고. 다리! 오! 자, 이렇게 마지막 뼈를 딱 완성하면. 이제 뭘 하면 되죠, 사랑아? 이제 조립을 해야죠. 자, 이제 뼈 조각들 하나하나 이 네.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머리. 그렇죠. 그다음에 오! 맞아, 맞아, 맞아. 와, 승희 잘하는데요? 조립하면 완성될 것 같아요. 짜자자잔! 완성! 아빠가요, 이 네. 친환경 커피바 키트를 이용해서 집콕놀이를 해봤어요. 네. 자, 우리 사랑이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이 공룡 발굴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 화산 폭발 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승희는 어땠어요? 저는요, 터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발굴이 재밌었군요. 자, 여러분들도요,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이 커피바 키트를 이용해서 집콕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놀이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안녕!